사실 오늘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LG가 4회 홈런 두 방으로 삼성의 선발 황동재 선수를 조기 강판시키면서 분위기는 LG 쪽으로 넘어오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7회 5득점 비기닝 무서운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강력한 불펜. 이정용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선두 타자 오선지 선수에게 안타, 김재찬 또 빠른 발 이용해서 번트 안타, 그리고 피알라 선수까지 좌익수 왼쪽에 안타, 연속 3안타 맞으면서 이정용에서 이제 현역 최다 140홀드 진해수 선수. 그런데 폭투가 되면서 주자들이 한 배씩 들고 3루에 또 오선지 선수 홈 들어오면서 2대 4에서 3대 4입니다. 무사 2, 3루 오재일 선수 볼넷이 되면서 다시 무사 만루 구자욱. 초구받아치면서 유격수야 빠져나가면서 좌익수 앞에 적시타 3대 4에서 4대 4 동점이 되면서 삼성의 푸른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해수에서 정우영으로 교체가 됐고요. 다시 한번 무사 만루에서 이원석 선수 좌중간 꿰뚫는 적시타로 4대 4에서 5대 4 역전을 만드는 이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김상수 선수가 돌아왔죠. 두 명을 다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5대 4에서 7대 4 7회만 5득점 비기닝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유일하게 2점대 강력한 불펜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던 LG였는데 7회에만 투수들을 4명을 썼던 LG 더그아웃에서는 정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사실 삼성이 이 5연패에 빠진 기간 동안 팀 타선도 굉장히 침체가 됐었고 득점권에서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예전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5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